저에겐 세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. 너무나 잘생긴 녀석, 돈 많은 녀석, 귀여운 놈.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들이죠. 그 친구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? 얘들아! 나와봐! 난 밸렌시아라고 해. 우리 멤버 중에 유일하게 팬, 제 팬, 일본 유학파 출신이야. 스메기리, 와르바시기다 도시, 까부키 미키 유키 시모노세키는 하루에 여덟 끼. 이 뜻은 나 잠잘 때 닭다리 들고 잔다. 내 소개를 할 차례인가? 안녕? 내 이름은 유키. 유키 오천이라고 불러줘. 얘들아, 나 오늘 최신형 디카 샀어. 오 마이 갓. 한 800만 화소쯤 된다 그러던데. 사진 찍어줄까? 자, 봐봐. 자, 하나. 둘, 셋, 찰칵! 야, 정말 잘 나왔는데! 이야, 대단해! 어? 야, 야, 야! 그걸 왜 버려? 한 번 쓰면 버리는 거 아니야? 아, 이런 시원한 새끼. 안녕? 난 민이라고 해. 얘들아, 왜? 내가 정말 재미있는 농담 하나 할까? 농담? 뭔데? 나 사실 못생겼다. 역시 민이는 미워할 수 없는 재간덩이야. 너희들 어제 방송국 견학 갔다며? 서민들의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려고. 난 어제 비라는 애를 봤어. 미, 비가 뭐야? 서민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수 있어. 이 자식! 왜? 먹는 얘기만 해. 근데 니들 셋 방송국 가서 뭐 했어? 난 방송국에 가면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가고, 난 방송국에 가면 개그 콘서트를 가고, 난 방송국에 가면 군내 식당을 가지. 아이고! 아이고! 너무 많은 걸. 니들 좋겠다. 실컷 웃을 수 있어서. 그래. 왜 그래? 나 어젯밤 김태희랑 헤어졌다. 나 어떻게 해야 돼? 루이. 나 이제 어떡하냐고? 루이, 남자는 말이야,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. 내 눈물이 사랑이 되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갈 거야.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. 하느님. 루이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.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 보답으로 제 순결한